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유독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주일 예배고 송승교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바로도 그 다음 날이 주일 해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자주 만나니까 저는 참 좋은데 여러분 입장이 곤란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만날수록 복된다는 걸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한 번 놓아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가 우리 입을 떠난 말은 한 번 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고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흘러가버린 세월은 두 번 다시 담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놓고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미 내 입술 떠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혹시 잘못되어서 어떤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는 말은 내가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 할지 뭐 보상을 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그 열매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하게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열매들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시위를 떠나보는 화살은 그 중간에 날아갈 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떨어진 곳에 가서 다시 주워서 그 화살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다시 살아갈 수도 없고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도 세월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활을 쏘는 자가 활을 쏘는 방향을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담을 수 없는 세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살 수 없는 내 30대, 40대, 50대, 60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살면 다시 살 수 없는 이 세월을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내가 지금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도를 맞이하는 첫째 이곳에 와 있으면서 2011년도에 어떻게 살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오셨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아보세요.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낳으면 건강한 어린아이를 갖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나오면 반드시 뭐합니까? 자녀를 낳아보신 분 어린아이가 나올 때 하하하 웃고 나온 어린아이를 보신 분 아니 그렇게 뭐 큰 소리 지르지 않지만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나온 어린아이를 보신 분 어린애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울고 나옵니다. 안 울면 혹시 벙어릴지 모른다 생각해 의사가 볼기짝을 때립니다. 우는가 안 우는가 보려고. 벙어린가 아닌가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나올 때 다 울고 나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공통이 하나 있는 어린아이 나올 때 손을 할랄랄 피고 나오던가요? 잡고 나오던가요? 하도 오래돼 잊어버렸습니까? 어린아이는 다 거의 다 주먹을 쥐고 나옵니다.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주먹을 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쥐 힘이 없기 때문에 손을 펴고 죽는 것입니다. 왜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가?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꺼풀을 덮을 힘이 없다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다 두손에 뭘 쥐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오면 울고 나오고 뒤손에 뭘 손을 잡고 나오고 그리고 조용히 나오던가요? 발버둥거리던가요? 어린아가 나올 때 말씀 묵상하는 어린애 봤습니까? 가만 어린아 나오면 전부 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건강한 어린아의 탄생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산다니까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평생 산다니까 즐거워서 울고 기뻐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리고 이 손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거 잡아보려고 두 손 절대 피지 않고 그리고 팔버둥치며 80을 살고 90을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왜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시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운다는 말은 다른 말 바꿔 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웃기도 하고 슬프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평생이 손을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이 손 속에 무엇인가 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그것 때문에 흐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린아이 그 모습처럼 평생 감동이 붙받쳐서 기쁘고 화내고 울고 아파하고, 그리고 이 손에 무엇인가 쥐어보려고 평생을 발버둥 거리며 살다가 나중에 다 빈손 손피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뭘 잡아보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누굴 미워하고 누굴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져 버리는, 우리 성격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아버리된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뭘 움켜잡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발버둥거리고 그것 때문에 누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얻었다고 즐거워하고 상실했다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린 그렇게 살아서 안 될 존재로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 그리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본 어겐이라고 말하고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혼자 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부음받은 바 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왜 소리가 제가 소리를 이렇게 적게 질러도 소리가 크게 들리냐?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크게 지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살도록 내 손에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보려고 발버둥거리며 평생 살아가다가 죽을 때 모든 걸 다 헛된 걸 고백하고 빈손을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홀몸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새 첫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세요.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하나를 주면 1. 평생 그 장난 가지고 산다. 2. 장난 가지고 살다가 지겨우면 다른 거 달라고 운다. 1과 2 중에 어느 게 정답입니까? 예? 2번이 정답입니다. 키워보지도 않는 분이 2번이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 낳아서 키워보면 애들이 장난감을 주면 처음에는 그게 전문 줄 압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관심도 없습니다. 때가 때려 가지고 놀다가 지겨우면 그걸 버리고 이제는 다른 거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집이든 어린애 집 가면 장난감이 수없이 많이 있는 여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자동차를 왜 바꾸시나요? 1. 고장나서. 2. 새 차 사가지고 폼 잡아보려고. 3. 실증 나서. 1, 2, 3 중에 뭐 때문에 자동차를 바꾸십니까? 예? 1번, 오케이. 1번 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새 차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고장 나면 바꿔야지, 그건. 폼 잡아보려고 차 바꾸신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실증 나 차 바꾸신 분, 속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어린애가 삶이라고 하십니까? 집을 왜 바꾸십니까? 식구가 많이 늘어나서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 2번 큰 집 사가지고 폼 한번 잡으려고 2번, 지겨워서 새 집 산다 3번, 1번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식구가 많아지면 집이 늘어나야 되지. 이번 폼 한번 잡아보려고 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집이 실증을 바꾸시는 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 하늘을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 생각해서 내가 그분의 집 무엇인가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어린아이처럼 한때는 딱지치다가 그 딱지가 단단한 종이 화장지도 못해. 그건 누가 가져갈까? 머리말에 쌓아놓고 자다 깨면 몇 개씩 세어보고 누가 다 가져간가 봐. 그러다 싫으면 딱지는 절대 안 쳐. 그 다음에 구슬치기 전문이야. 이제 나중에 구슬 그냥 주머니 만들고 주머니에 메고 다니. 나중에 구슬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다 버려버려. 그 다음에 땅 따먹기 하느라고 정신없다. 이제 만져가지고 누나 만져가지고 땅 따먹기. 그 땅 하면 뭐합니까? 밥 먹으라고 하면 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사람도 사귀다가 실증 넘어 다 하고 만둬. 실증 하고 만둬. 그러니까 바람 피고 이렇게 다 실증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12장 1절에 첫째째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가 도대체 뭘 받느냐.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가장 좋은 답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은 즉,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입니다. 그런 즉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세상 걸 많이 가져봐도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집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꿔봐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새롭게 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살맛이 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존재로 집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의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 로마 12장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섯 주에 걸쳐서 하나씩을 볼 텐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랬어요. 요약하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2장은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방식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대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꿔지면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지든 똑같은 인생을 100번 살아도 평생 이사 안 가고 학구방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뭔가?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려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재물을 드리면 제가 저를 위한 재물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그럼 그 재물은 누 것이 됩니까? 예?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돈을 내고 샀어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재물은 누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재물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은 너의 몸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몸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드려볼게요. 그 몸을 드리지 않은 자의 모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성광회를 바래서 때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았던 야곱 같은 사람, 그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시켜서 에서를 알아보니까 에서가 무려 그냥 군사 수백 명,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자기 슬하에, 자기 밑에 소하에 장군들이 없었습니다. 전쟁 용사들이었고 다 종이고 그저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 싸울 용사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칼 잘 쓰고 말타 활 잘 쏘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걸 보고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형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방법을 씁니다. 자기에서 일부를 띄어서 종과 함께 보냅니다. 만약 보내서 그걸 기쁘게 받으면 좋고 그걸 멸사라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못해서 또 재산 일부를 또 보냅니다. 그것도 믿지 못해서 자기 식수를, 자기 식구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땅에 떠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지금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또 에서 원하기를 원하냐, 에서 화합을 원하느냐, 그 네 몸이 가라는 거예요. 몸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몸을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신년 첫 주 어디 가기 때문에 제가 예배 참석을 못합니다. 그럼 제가 누구누구를 시켜서 제가 이렇게 감사헌금하고 십일천금 제가 보내드립니다. 헌금 받으시고 제발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God bless you. Happy New Year.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분 헌금 보낸 건 잘하신 것이야. 그런데 그분은 뭐하고 안 하겠어요? 몸이 안 왔네, 몸이. 2년 전에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되는 죄송한데요, 제가 한국에 제가 있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 잘못됐다 그럴 수 있습니까? 보낸다는데 그러냐고. 근데 죄송합니다. 그 11조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뭐가 안 가 있어서? 몸이 안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2011년도에는 제가 대상을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이무사 권사님, 신명기 장로 이두영 권사님, 이무사 권사님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문정 권사님하고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시절. 사랑 안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시지 몰라 결혼하셨습니까? 이문정 권사님 이름이 무서운 분하고 사실 데이트하셨죠. 무사, 얼마나 무서운 무사. 우리 이무사 권사님하고 데이트를 하실 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그냥 사랑만 하지 왜 결혼을 하셨냐고. 오, 거기는 사랑할 때부터 한 몸이 돼버리셨습니까? 사랑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결혼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 바쳤습니다. 항상 제일 앞에 달려 나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고 살만하고 하니까 자기는 뒤에 앉아있고 우리아라는 장군들만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전쟁터에 가 있지 않네. 자기 몸은 궁정에 있네. 거기에 삶 위기가 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불륜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죠. 몸을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이곳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가정에 꼬박꼬박 들어가셔야 돼. 여보, 당연히 사랑해. 근데 내 바빠서 오늘은 밖에 자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 한번 들어가서 자셔야 돼. 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 있으면 부부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 각방을 쓰거나 침대를 따로따로 쓰면 잘못된 거예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도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 원하시면 우리의 몸 자체를 원하세요. 그게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것,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인데, 잘 보세요. 몸 안에 내 마음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의 몸을 드린다는 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도 그분의 명령에, 말하는 것도 그분 앞에, 손도 그분의, 발도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걸 뭐를 말하느냐? 무조건 항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역사 영화 보면 2000년 끝나고 났을 때 큰 항공모함 배 위에서 한쪽에는 메가도 원수가 않고 한쪽에는 일본의 총 사는 가져서 앉혀서 항복 사인합니다. 그 사인할 때 조건부 사인이 아닙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의 천황은 살려주고 사는 것들은 다 죽었어. 다 총살이요. 그게 무조건 항복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 꿈들을 주셔서 오늘 시간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든 주는 것이나 관계없이 한마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들이 있고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삶의 방식을 정확히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걸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항복했기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분이 살리든 죽이든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기분이 언짢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항복을 안 해서 그래요. 다 하지 않았어. 다 일부분만 했어. 여기 속해 편성표 받으셨죠? 속해 편성표 조직하고 나면 한 2개월 동안은 조낙권 목사님이 상당히 고문당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 이분은 상당히 고문당해가지고 얼른 도망갔어 지금.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거 빼라 근데 안 빼고 막 그냥 가셔서 놀래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속회가 잘못됐으면 아, 내 의견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어보는데 왜 시험도 상처받고 막 열내고 막 소리고 그러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항복 안 해서 그랬습니다. 항복한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너 죽어야 되겠다. 항복한 사람 죽는 거예요. 너 살아라. 감사합니다. 그게 무조건 항복인 거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열매가 맺힐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손과 발과 입술 모든 걸 하나님께 항복시키십시오. 어떤 신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부유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난하여서 저희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높이셔서 저를 높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를 높이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저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를 낮추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 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2011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시는 마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 삶을 원하시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전에 내 열심히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러지 않냐고 산 제사란 말이 나옵니다. 제사란 말을 제물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산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걸 죽여주십시오. 그 죽여달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 겉사람들을 죽여달라는 것이지 우린 죽을 수가 없어. 이미 죽을 수 없는 영생을 가졌는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확한 기도를 의미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건 죽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린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냐? 산 제사란 말은 너희들이 제물은 제물인데 산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바쳤는데 동물들은 죽여서 바쳤는데 너는 산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채로 제물이 되면 어떤 위기가 있어, 어떤 어려움이 하나 있을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쉽게 하겠습니다. 제단에 바치려면 동물을 죽여서 바쳐서 올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 피 뿌린 제단 위에 너는 죽지 말고 산채로 올라가서 제물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럼 내가 산채로 올라가 제단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새해 첫날부터 바친 날 얘기하니까 재수가 없습니까? 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가대 대원들 맞습니다. 걸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산 제사를 지내란 말은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 쉬워,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채 재단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싫으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 그러므로 오늘 몸을 드리라는 말 속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지 몰라. 이건 사도 바울이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는 것이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항복하는데 한 번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평안할 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든 평안치 아니하든, 너희가 성령 충만지 아니하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어느 때이든지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산 제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순간이라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는 순간,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이라면, 살아있는 순간이라면 모든 일 앞에서 모든 걸 할 때마다, 모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자처럼 그가 말하게 하심에 따라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제일 안 되는 게요,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 모든 맡긴 때때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이루는가, 그건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건 출발점이 중요한데, 분명한 삶 방식이 중요한데, 하나님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과 만남 통해 새해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만남 통해 시작되는 새해 첫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롭다고 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괴롭다고 누구 막 잡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세상 삶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하든 평안치 않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아니하든 관계없이 주인 대신 그분이 항복했으니까, 그분이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일하라면 일할 것이고, 굶으면 하면 굶을 것이고, 높이면 높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할 때만, 믿음이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다른 사람 인정해 줄 때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꿈이 깨어졌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에도, 내가 정말 나로 하여금 성질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산 제사,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라. 그게 산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산 제사를 드립니까? 주일날 이곳에 와서만 드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산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다 산 제사 잘 드리고, 식당 가서 산제사 잘 드리고, 식사도 잘하고, 서울까지 잘하고, 그리고 딱 차 타고 나가시면서 부부끼리 그냥 붙어버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도 산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집에서도 산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매일 몇 시간 모든 일에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드리라 이 말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살아가라. 왜 가끔 뚜껑이 열리냐고요. 상대방의 뚜껑을 열리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 항복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항복 안 해. 예수를 수십 년 믿든 뭐 하든 여러분, 하나님 항복 안 하면요, 대화 몇 번 해보면 금방 알아. 대화 몇 번 해보면 좀 먹전 소리 하면 금방 뚜껑 열리신 분이 계셔요. 뚜껑 열렸단 말, 아직 하나님 항복 안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항복하셔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만, 성령 충만할 때만, 사람이 나를 격려할 때만, 나를 인정해 줄 때만 하나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왕따당하고 고통이 몰려오고 비난이 몰려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산제사가 드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배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앞에 한 단어가 더 남았는데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없고 점도 없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남편 놓고 식사를 준비할 때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제사가 아닙니다. 야 남편이 이걸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성령 충만해서 교회 입구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이놈의 자식은 밥도 안 먹고 오냐, 연말 연초가 얼마나 힘든데 꼭 전화해가지고 밥 해놓으라 그러냐, 지가 좀 밥 좀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바빠진 분들. 아니,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저쪽 주변 중앙 감리교회는 두 분이 계셔. 그냥 장사하면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내가 이거 아이가 내가 처갑질 소리 듣고 미국 와가지고 이 고생이, 내가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여기 와서 네가 지금 내가 남들 지금 옷 빨리하게 생겼냐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빨리하면 그건 거룩한 제사가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를 깨끗이 씻어서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걸 제가 안다고요. 우리 교우가 꿈꿀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기도 거의 들어본 적 없네. 하나 듣는 건 목사님 능력 충만 성력 충만해서 기도한 병자가 팍팍 나오고 귀신 팍팍 나오고 막 설교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이런 목회자를 원하시지. 저만 보면 막 주님 보듯 막 떨리고 거룩하고 이렇게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 아마 교회 절반 안 나오실 거 그러시면. 야 우리 목사님 너무 거룩해서 난 그 앞에 못 가겠어. 그래도 나는 좋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거룩하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라.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시대는요. 자 여러분의 기대를 알아요. 목사님 능력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꼬부라지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그냥 막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요즘은 거룩한 목회자보다 능력 있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행정 잘하는 목사 이런 사람 훨씬 더 원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2장 14절 제 목회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세미나는 많이 있지만 거룩한 결혼 세미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봤지만 거룩한 성생활 생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왕성하는 양 성적 불륜으로 사람이 다 뒤덮여요. 여러분 부유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부유함을 어떻게 거룩하게 쓸 것인가를 가르치는 세미나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로 능력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앞에 드려진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표현으로 내가 밥을 하든 청소를 설거지를 하든 정말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도 그분을 대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인 것이고 그 거룩한 산제사를 매일매일 모두 일속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남자들 사역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하고 싶습니까? 아 설거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앞으로 설거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이 그럼 우리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무 큰 걸 하면 오늘부터 뭐 사실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가장 쉬운 것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다음에 하나를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내를 주님 대하듯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위 하나 해보자. 그 행위 하나도 거룩한 예배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를 정했는데 뭐라고 정한 줄 아십니까? 여섯 명이 정했습니다. 오늘 앞으로 집에서 화장실에 가서 소음을 볼 때 앉아서 눕는다. 그게 가장 쉬운 일이고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아내가 화장 청소를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앉아서 소음을 봅니다. 여러분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 발 딛는 그 장소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하나 듣는 것 하나 마음 푸는 것 하나 이 몸에 담겨진 모든 것이 거룩한 산제사 예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 앞에 무조건 항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식탁 앞에 더러워진 몸매로 주님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깨끗한 몸으로 부족해도 깨끗한 몸으로 가난해도 깨끗한 몸으로 그래서 거짓된 성공보다는 진실한 패배가 나은 것이고 거짓된 부유화보다는 진실한 가난이 나은 것이고 그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쓰신 분이심을 그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꿈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장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아무것도 혼자 있어도 주님 대하듯 대하고 주님께 말하듯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삶 속에 자로잡힐 때 우린 비로소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민이라. 학자 따라 해석이 다른데 영적 예배란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조상의 유전한 허망한 망령된 그런 풍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과 금과 같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깨끗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건강길을 인도하시는 가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탄한 곳을 인도하시는 어려운 곳을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 공부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합당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찬양 한 곡을 들을 텐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의 워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1년 동안 어떻게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삶의 방식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리에서